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교리문답 33문과 34문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본과는 달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독생자와 주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 교리문답은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와 관련해서 왜 그 독생자가 우리 주님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 강의니까 제가 문과 답을 다 읽겠습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질문이 좀 재밌죠? 네. 우리도 자녀인데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말 번역에 외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독생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문맥상 다 알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아들이라는 것은 뭐 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자녀가 있었다가 다른 자녀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만 독생자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독생자를 굳이 강조해서 다른 우리 같은 자녀들과 구분하는 이유는 존재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먼 빙이고 하나님은 디바인 빙인데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진 신의 아들은 우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신성, 그러니까 휴먼 빙의 몸에서 났지만 그래도 디바인 빙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본질 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유일한 존재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엄마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지는 않고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생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처럼 뭐 영원 전부터 존재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1973년 1월 16일부터 존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게 되지도 않았고 또 감히 신의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기 불리기에는 자격에는 어림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참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 34문이 또 중요하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거 달리 좀 의역을 하자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왜 당신의 주가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죠. 답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제 예수, 주, 그다음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서 또 주님으로 지금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그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주님이라는 관계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 주되심,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녀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단연 주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가 표현되기도 하고요. 친구 혹은 신랑과 신부 혹은 목자와 양 같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단연 두드러지고 단연 으뜸되는 지배적인 표현은 주입니다. 주, 주님, 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종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성립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정말 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자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리문답은 이 옳은 관계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묻고 있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일 때 이제 서로 바른 존재론적 양상을 취하게 된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이때 이제 모든 것이 가장 조화롭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건데 그래서 교리문답 이 당신은 그리스도를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 34문을 의역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그거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바른 질서고 바른 자리고 있어야 할 곳이라는데 원래 틀려 있었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었는데 관계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교리문답은 옳게 대답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서 소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택자들을 사서 자기 소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 고대 시대에 주인이 종을 소유하듯이 값주고 사서 노예 시장 같은 데서 사서 소유하듯이 소유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관계성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무엇으로 샀냐?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엇을 물건을 살 때는 화폐가 통용되는데 그리스도 보혈로 사셨다. 자기 희생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시려고. 그죠? 예, 그 그리스도 보혈로 사셨다. 옳게 표현했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사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핵심은 요 표현의 핵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사서 구속하여 이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옛날 노예의 주인들처럼 부려먹거나 더 구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소유해 주셨다. 우리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곰곰이 연구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길래 그렇게 그 자기 발밑에서 불이 지펴지고 화형을 당하고 칼이 목 앞에까지 들이밀었는데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 나중에 좀 신학을 좀 더 공부해 보고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니 아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섬기는 종교의 교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명, 내 존재, 나의 있음을 부인해버린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생물학적인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내 생명을 내가 잃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는 난 그리스도를 놓지 않겠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오늘 교리문답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 우리의 특권이자 축복임을 잊지 말고 부여관들과 함께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